안녕하세요. 아낌없이 주는 정책자금의 진아입니다. 네. 오늘 눈발이 조금 날리는 것 같은데요. 꼭, 예, 첫눈 오는 기분 같은 느낌도 오늘 아침에 조금 들던데. 여러분들은 날씨 좀, 네, 어떠셨어요? 네, 아래로 내렸어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상가 연회표로 바꾸셨네요. 네. 네. 오늘 여러분들 좀 어떠셨어요? 전 이번 주 일주일이 어떻게 네. 전 옆구리가 시린지도 모르고 네.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은데요. 제가 평소에 보통 이제 그 스터디 같은 약 그가 보통 일주일에 세번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강의 같은 게 하나 또 첨가되면서요. 정말 정신없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본 업무들을 했기 때문에 아, 이번 주는 정말 무척이나 바빴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좀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들었고요. 건강도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네. 뭐 출강이라기보다 어쨌든 네그 이번 주에는 네 그래서 그 무언가가 하나 더 첨가된다는 건참 정신없이 뭐 지내는 한 주가 같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1월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그 저기 소그룹 하나가 생겨서 이번에는 제가 조금 나눠주는 시간들을 좀 가질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을 하면 1월 달부터는 또 내년부터는 아주 네 바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도 네 건강 챙기시고요. 네, 늘, 네, 새롭게 또 12월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네, 그럼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그 강의 내용은 지금 이제 제 화면을 한번 볼게요. 2017년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이 네, 감사합니다. 초콜릿. 네, 초콜릿 이제 좀 작게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네, 살이 점점 자꾸만 빠지지를 않고 계속 붓기만 하네요. 나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2017년도에 나온 자료는 22일 날 나왔기 때문에 가장 따끈따끈한 자료이지만 앞에 개요 부분 정도만 보고요. 포괄적인 내용은 다음에 한번, 네. 네,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포괄적인 내용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또 하나는 중진공 정책자금 중에서 융자 중에서 크게 창업기업 지원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라든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제가 화면으로 보고 이 자금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청 2017년도 융자 계획이 어떻게 일단 나와 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12월 제가 22일 날 나왔더라고 말씀드렸고 정책자금 융자 계획은 크게 이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의 장기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중소기업이 경쟁력과 재고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금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요. 정책의 방향은 수출, 고용 창출, 시설 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것과요. 전기, 전자, 섬유 등그 FTA, 한중 FTA에서 취약한 업종 부분에 대해서 사업 경쟁 확보를 위해서 지원을 강화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중소기업 생산 및 성장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자금 중심으로 공급한다. 그리고 이제 사업성 평가를 위해서 직접 신용 대출 위주로 높은 기업에 대해서 직접 신용 대출 위주로 지원하겠다.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사항인데 융자 대상이 그러면 어떤 대상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게 되게 되면요. 크게 이제 전략 산업 영역 및 그러니까 사업을 좀 내용을 바꾸는 기업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 지원하겠다로 나와 있어요. 전략 사업은 어떤 거냐면 미래 성장 동력 사업과
뿌리 산업, 소재 부품 산업, 지역 특화 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바이오 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물류 산업, 유망 소비재 산업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배정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하겠고 사업 재평 승인,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그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연간 예상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하겠다라는 거니까 우리 기업이 이러한 그 표안에 있으면 좀 그 자금을 지원받기 훨씬 더 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융자 범위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제 그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을 구분하여 그 융자하는데 그 이제 뭐 각 사업 목적에 따라 자금 용도 및 융자는 구분하여 지원된다라는 부분이고 세부 산업은 정책 뭐 사업별 정책 자금 융자 계획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이제 큰 부분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은 정실 및 카페에 들어가시면 잘 나와 있어요. 네, 공고가 늘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올라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 오늘 방송 부분에서 내용이 작다라고 생각되실 경우에는 정실 및 카페에 들어가시면 네, 요 자금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면 네. 네. 그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목은 뭐라고 치시냐면 뭐 중소기업 2017년도 중소기업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뭐 이렇게 2017년도 융자계획 정책자금 이렇게 치시면 목차 보시면 다양한 이것 말고도 정실미에는 워낙 다양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찾는 거 힘드시잖아요. 거기 있으면 종합 선물 세트예요. 정책자금에 관계된 대부분 뭐 거의 모든 자금이 다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